안녕하세요. 배운입니다. 오늘은 임보람 작가의 평생 경력 단절 없는 엄마의 공부방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공부방 멋진 엄마 행복한 여성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 경단맘, 워킹맘, 전업맘, 맘충, 승포맘. 이들의 단어엔 공통점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여자라는 점. 그리고 뭔가 짠하고 억울한 느낌이 드는 부정적인 여성을 지칭한다는 점이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한 대가로 여자의 발목엔 족쇄 아닌 족쇄가 채워진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의 인생은 결혼 후 달라진다기보다 출산 후 달라진다. 결혼만 하고 아이가 없다면 맘충이니 승포맘이니 결혼만 하고 아이가 없다면 맘충이니 승포맘이니 전업맘이 될 수 결혼만 하고 아이가 없다면 맘충이니 승포맘이니 전업맘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왕년에 공부를 좀 해서 석박사 학위가 있다 한들 아이를 낳고 엄마라는 두 번째 이름을 얻으면 만년 집안일 박사가 된다.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한 곳에서 만난다. 바로 놀이터. 동네 엄마들과 만나 위안과 하소연의 향연을 벌이다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뿔뿔이 흩어지는 반복되는 일상. 같은 대학을 나온 남편은 이제 자리도 잡고 잘 나가는데 애나 키우며 나는 이게 뭔가. 나도 공부 좀 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여잔데 하는 박탈감을 느낀다. 매일매일이 무기력한 데다가 육아 우울증까지 덮쳐 힘들게 하네. 어쩌다 전업맘이 돼서 이럴까. 괜히 옆집 워킹맘에 대한 질투도 느낀다. 하지만 워킹맘이라고 별다를 건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졸린 아이를 깨워 씻기고 먹이고 전쟁을 치르며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아침 일찍 일어나 졸린 아이를 깨워 씻기고 먹이고 전쟁을 치르며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출근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프다며 전화가 온다. 친정엄마 찬스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은 복 많은 여자다. 많은 엄마들이 육아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만둔다고 할까봐 월급을 주면서도 눈치를 본다. 100%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보너스와 명절 선물도 챙겨드리며 비위도 맞춰주지만 통장 잔고는 참 소박하기도 하지. 월급의 대부분은 도우미 비용으로 나간다. 하지만 어쩌랴, 이를 놓치면 안 된다. 그녀들은 스스로를 타이른다. 주변의 경단녀들을 많이 보지 않았던가. 조금만 버티자. 기어이 버텨낸 우리의 선배맘들은 아이가 금방 크니 버티라고 한다. 그런데 이놈의 육아는 끝날 줄을 모른다. 선배맘 아이는 금방 컸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는 통 자라지 않는 것 같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웬걸? 더 바쁘다. 손이 많이 가니 그맘때 일을 그만두는 여자들도 꽤 많다. 독하게 자리를 사수한 여자들은 퇴근 후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온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집안일과 아이 숙제 봐주기 등 할 게 또 산더미다. 직장 끝난 후 또 다른 직장이 기다리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일상.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여성들은 또 어떤가? 복직을 축하하는 꽃다발 대신 낮은 인사 고과가 기다리고 있다. 사실 승진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을 꿈꾸던 여성이 아이를 낳고 돌봤다는 이유로 승포녀, 승진 포기 여성이 되어버린다. 결혼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운 대가치고는 여자에게 따라 붙는 수식어들은 매섭고 차갑다. 더 허탈한 건 열심히 키워놨더니 아이들이 묻는 말. 엄마는 꿈이 뭐야? 친구 엄마는 화장 예쁘게 하고 일하는데 멋져 보이더라. 한대 맞은 느낌에 비틀거릴 때 남편의 인정사정 없는 펀치가 날아온다. 애좀 컸으니 당신도 이제 슬슬 일좀 하면 어때? 마음 같아선 이단 엽착이라도 날리고 싶다. 정말.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 5명의 여성의 가장 큰 경력 단절 이유는 임신, 출산, 육아이다. 가진 핍박과 불이익으로 인해 한참 일해야 할 여성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아이 키우며 안정적이게 돈을 벌고 직업을 영위하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엄마들이 하는 생각일 거다. 나도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제 나는 자신있게 그런 직업이 있다고 답할 수 있다. 바로 공부빵이다. 창업자의 3분의 2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통계청 데이터를 감안하면 공부빵은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어 리스크가 적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논술, 영어, 수학, 역사, 미술, 피아노 등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잘 살려 야무지게 공부방을 운영하는 주부들이 참 많다. 아이를 키우니 학생들 성향도 잘 파악할 수 있고 집안일과 자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멋진 엄마이자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아내가 될수 있으니 말 그대로 꿀잡인 거다. 이 책은 내가 공부방을 창업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발로 뛰고 부딪힌 경험들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담았다. 공부방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앞서 나간 선배의 조언이 될 것이며,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 꿈틀대는 여성에게는 공부방의 매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은 단절되지 않는다.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주저하지 말고 책을 펼쳐보자.